실수선택에서 미분 가능하대요.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식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. 근데 여기도 0이 빠져있고 여기도 0이 빠져있잖아. 근데 미분 가능하다 하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f0은 이걸로 대체해도 상관없겠죠. 미분 가능하면 극한값하고 연속일 테니까. 여기에다 0 대입해보면 0인가 알 수 있고, 그래서 0,0을 지날 테고, 가의 인트는 뭐 그렇다 치고, 나는 뭘로 알려줄까? 기울기. x가 0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는 x2가 음수지만 크니까 x2-x1 f의 x2 마이너스 얘가 3인데 임의의 두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항상 이렇다라는 소리잖아. 그럼 fx에서 기울기가 항상 3이 되려 그러면 얘는 fx가 3x겠죠. 저 앞에서 원점 지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. 그래서 왼쪽은 해결됐고, 그러면 합쳐서 적어보면 등호는 어디 넣든 상관없겠죠. 여기 달아줍시다. x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는 ax 그 다음에 f2분의 1은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미지수 두 개니까 2분을 해봅시다. f'x는 x 미분하면 a 되고 2ax 되고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0에서 기울기 같아야 되죠. 그럼 여기에다가 0 대입하게 되면 3이 나와야 되는 거고. 그래서 위에 0 대입하니까 0, 얘는 1, 0, a만 남죠. 그래서 a는 3이 될 것이다. a 찾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트가 여기에다가 f의 2분의 1 대입하면 이 2가 나온다 했잖아요. f의 2분의 1은 a가 3이니까 2분의 1 대입하면 얘가 2가 되려면 2분의 1, b는 그러면 fx는 이제 결정됐죠. 근데 물어보는 게 프라임 물어봤으니까 양의 프라임과 물어봤으니까 얘만 적읍시다. f'x는 얘가 3, 2, 2 6x 대입하면 2, 4, 6, 8, 2 나오죠.